센스와 그 4가 함수의 연속 대표형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나 함수인 걸 골라봐라. 연속 문제가 나오면 이제 풀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과 연속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릴 수 있으면 그리고 못 그리면 정의를 이용한다. 이게 약간 좀 오타가 있네요. 자, 기억부터 해봅시다. 이제 fx를 좀 정리를 하자. 그래서 위쪽은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약분 들어감으로 간단히 하면 이렇게 할수 있겠지.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그려보면 자, x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는 x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는 그러면 x 마이너스 1을 그리면 y절편이 마이너스 2고 x절편이 2죠. 이렇게 안 되냐?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2에서는 공백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실제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에요.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2에서 부연속이죠. 그래서 이 fx는 마이너스 2에서 부연속이다. 볼수 있겠죠. 자, 니은 보자. 이게 무리함수죠? 이제 1,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는 무리함수. 그래서 바로 그려볼게요. 이게 바로 그리면, 1,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죠. 1, 무리함수인데, 여기가 양수고 양수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x가 1 이상일 때는 얘를 그리라는 소리죠. x가 1 이상일 때는 얘. 그리고 요게 그려지겠지. 그 다음에, 근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뭐다? 1이래요. 마이너스 1인 건가? 뭐, 잘 모르겠네. 이게 만약에 1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뭐 오타가 좀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돼서 연속이 되겠죠. 1인지 마이너스인지 봐세요.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연속. 이게 1이면 이렇게 해서 불연속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뒤급 보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h는 좀 어려운 게 절대값이 들어가면 범위는 안 아픈 거잖아. 그래서 이제 실제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안 써지냐?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x가 1보다 크면 이게 양수이므로 뭐 이렇게 나오죠. 엑스가 1일 때는 1이라고 있고, 엑스가 1보다 작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마이너스 닮은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분 들어가면 얘는 x가 되는 거고, 얘는 약분 들어가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x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 마이너스 1분의 x이므로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릴 수 있으면 그린다. 그러면, x가 1일 때 1이네요. 1일 때 1. 여기. 이렇게. 근데 x가 1보다 클 때는 y는 x래요. y는 x는 이렇게 가는데 1보다 클 때니까 이렇게 되겠죠. y는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x는 이렇게 가죠. 0으로, 이렇게 가겠지. 불연속이네. 이래서.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자, 이 연속 문제들은 그래프를 그려서 그릴 수 있으니까 연속인지 아닌지 풀었다라는 거죠. 넘깁시다. 유형 2번. 그릴 수 있으면 그리고 못 그리면 정의를 씁니다.
자, fx와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다음 중 옳은 거 골라봐라. 1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하냐? 1에서 지금 우극한도 0, 좌극한도 0이므로 극한 값이 존재하죠. 0으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죠. 1에서 연속이냐? fx. 1에서 뭐 지금 뭐 부연속이네.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름으로 또 틀렸죠. 답은 ㄷ이겠네. 1에서 부연속이다. 1에서 끊어져 있잖아. 부연속이 맞지. 자, 유형 3번으로 넘어갑시다. 합성함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합성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1에서 지금 우극하는 1이고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이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맞죠. 자, 이제 니은 리미트.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극한이나 연속 문제 풀 때는 이 치환하는 방법이 정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t로 치환한다 이거죠. t로. 자,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면 근데 우극한 좌극한을 다 해봐야겠구나. 그래서 우극한 일대를 한번 해보자. 우극한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그럼 점점 얘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네. y 값이. 그러니까 이 t는 점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위쪽에서 가까워지니까 우극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바꾸면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일 때 ft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겠죠. ft나 어차피 fx나 그래프는 똑같으니까 그냥 이거 보고 따지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다시 우극한 문제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일 때 따져보자. 근데 좌극한일 때도 어차피 이걸 t로 치환하는데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일 때도 어차피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서 위에서 가까워지네.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을 가면서 풀었으니까 얘랑 동일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맞다. 합성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냐? 지금 합성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 니은을 이용하여 이제 니은을 이용해서 봤더니 이 합성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연속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함수값만 따지면 되는데 극한값은 나왔으니까. 그래서 함수값을 따지면 f-1은 0. 그럼 f0이네. f0은 1.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가 않으므로 불연속이 되겠죠. 맞는 말이겠죠. 자, 넘깁시다. 유형 4번 들어갑시다. 연속 문제는 이제 항상 그릴 수 있으면 그리고 못 그리면 정의. 이게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려면 지금 1이 아닌 곳에서는 어차피 이게 연속이고 1에서만 극한값을 따지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1에서의 함수값은 k네요. 그럼 극한값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때이 극한값 x-1분의 자, x가 1을 향해 간다라는 건 x가 1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fx 값을 얘를 쓰는 거죠. 1이 아니므로. 근데 이게 바로 함수 값인 x가 1에서 함수 값은 k네. 이거라 이거죠. 일러봤더니 분모가 0이니까 여기 1인 값도 0. 0분의 0꼴이니까 인수분해 하여 뭐한다? 약분한다. 근데 이게 3차니까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조립제법을 해보자. 뭐 그냥 이렇게 둘도 묶어도 될것 같은데. 일로 늘려나?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일로 했다라는 건 x-1 상수 1차, 2차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써보자. 약분 들어갔죠? 그럼 1을 집어넣으면 2에다 마이너스니까 k 값은 1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형 5번 들어갑시다. 이것도 뭐 방금 한 거랑 좀 비슷하네요, 문제가. 그래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데 어차피 1에서만 따지면 되니까 1에서의 함수값이 b다 이거죠. 그래서 방금 한 거랑 동일한 문제. 그래서 그냥 빨리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 극한값이
이런 거 시험 좀 많이 나오죠. 일른 값이 0이므로 분자의 일른 값도 0이어야 돼. 0분의 0꼴이야만 수량 값이 존재하죠. 여기가 나왔네. 둘다 마이너스 일러버리면 문제가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네. 그래서 바로 인식으로 할게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좀 스피드하게 하기 위해서 약분 들어가네. 이것만 넣네. 1루차 3 빈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아, 그 다음에 유형 6번. 유형 6번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자, 리미트 x 문제라고 했는데 이 x의 n제곱은 공비가 x인 등비수리죠. 근데 이제 이 밑에 따라서 그 극한값이 다름으로 이 x의 범위를 4개를 나눠서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뭐 한번 쓸까요? n 이렇게. 이 리미트 x의 문제는 x의 범위를 몇 개로 나눠서 푼다? 4개로 나눠서 푼다. 정해져 있죠? 왜냐면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의 극한이 이 공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등비수열의 극한을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보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리미트 xn 값이 0이 수렴하므로 이게 0으로 가죠. 얘만 남죠. x가 1이면 그냥 1을 집어넣어야 돼서. 그러니까 2분의 x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의 2n승은 짝수이므로 1이고 마이너스 1의 홀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x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게 발산하죠, 발산. 여기 2n이고 2n 플러스 1이면 얘는 x, 그러니까 x 2n 플러스 1은 x 곱하기 x 2n이죠. 근데 여기 이 분모에 이제 x에 2n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네 둘이 무한대로 날아가므로 이 계수 b가 1과 x이므로 얘는 이제 x에 수렴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x. 등비수열의 극한을 좀 잘해야지, 여기는. 자, 근데 이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된대요. 근데 어차피 지금 얘는 1과 마이너스 1에서만 식이 다름으로 1과 마이너스 1에서만. 원래는 이게 이제 x에다 그냥 1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극한 처리하고 함수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다항함수는 연속인 성질이 있으므로, 자, 1에서만 한번 집중적으로 따져보자, 이거죠. 1, 1, 1. 정석은 원래 극한 씌워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잃는 값이 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 잃으면 그러니까 x가 1에서의 연속성을 따지는 거죠. 다항함수이므로 그냥 1을 집어넣어라. 잃는 값. 그래서 x가 1에서의 함수값은 얘죠. 잃는 값이 모두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a 플러스 b가 1인 걸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만 찾아요. 마이너스 1에서도 연속이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는 값이 같아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b. 그래서 이런 걸 얻어낼 수가 있지. 그럼 얘네 둘을 연립하여 AB를 구하면 되겠죠. 가감, 대입. 그 다음에. 유형 7번 봅시다. 자, 함수가 등비수열꼴로 되는 거죠. 등비수열꼴. 그래서 이 함수를 보면, 첫째 항이 1 플러스 x제곱분의 x제곱이고, 공비가 1 플러스 x제곱분의 x제곱인 등비급수죠, 등비급수. 근데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이 x제곱이 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야만
수렴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려면 x가 뭐가 아니어야 되냐, 이거죠, 뭔가. 그쵸? 이거는 뭐 특별히 상관은 없기 때문에 플러스 x제곱. 그쵸? 뭐 x제곱에다 뭘 넣든 간에 이거는 무조건 식의 성립하네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네. 0. 뭐 상관이 없네. 자, 그러면은 이 fx를 간단히 하면 1-r분의 1-r분의 첫 장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되어있죠. 등비급수에서 이제 이런 걸 쓰는 거죠. 1-r분의 a다라는 거. 그래서 번분수 처리하자. 번분수 엄청 많이 쓰죠. 그랬더니 x제곱이 나왔다. 그래서 이 fx를 그리면, 우리가 뭐 그리면 항상 직관적으로 분석할 게 있기 때문에 x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f0은 0이다 맞죠? y축의 대칭이다 맞죠? 모든 실수 x의 연수이다 맞죠? 이렇게. 옛날 이것보다 좀 어려운데 좀 쉬워졌네.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자, 이러한 이차함수가 있고 gx라는 거는 x가 2가 아닐 때는 fx에 가우스를 붙인 함수고 2일 땐 k다. 근데 2에서 연속이기 위해서 k값을 구하시오? 구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 수학이. 그래서 fx 이차함수니까 한번 그려보자. 얘는 꼭지점이 있구만. 하죠. 그리고 여기 양수이므로 아래로 볼록이 이차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gx라는 게 2에서의 함수값이 k래요. 근데 2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그럼 2에서의 가우스가. 근데 이제 이 fx가 보면 2에서의 극한값이 점점점점 4에 가까워지는데 좌극한에도 우극한에도 다 높은 쪽에서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가우스 fx 값은 이게 이제 2에 점점 가까워지면 얘는 점점 4에 가까워지는데 4보다 다 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4.0000 뭐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거든요. 근데 거기다 가우스를 씌우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gx의 2에서의 극한값은 4. 그럼 함수값도 4여야만 연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9번. 자, 이 가우스 함수의 불연속인 점이 뭘 보라? 가수를 보라. 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먼저 이 가우스 안에 있는 함수를 보자, 이 함수를 보면. 이 함수래요. 근데 이게 지금 반원 방정식이야, 반원 방정식. 이거 양변 제곱해봐. 그래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죠. 근데 여기 앞에 루트에 플러스니까 y는 0 이상이죠. 그러므로 얘는 바로 이 반원방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반원방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우스에서 불연속인 걸 한번 찾아보자. 근데 좀 엄청 한번 크게 그려볼까요? 그래 뭐 한번 프로그램 좀 돌리자. 뭐는 나도 잘 안 써봐서. 와우. 이렇게. 그래서 원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축을 잡아야겠다. 조금, 예쁘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뭐, 루트 10. 루트 10, 루트 10, 루트 10, 뭐,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근데 10, 루트 10은 대략, 3점 얼마 얼마죠? 3점 얼마 얼마. 자, 그러면, 이 반원방에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거냐. 근데 가우스는 이 안이 정수일 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이게 3이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가 좀 중요한 거죠. 1일 때, 2일 때, 3일 때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1이 나올 때가 언제냐? 이것도 한번 좀 계산을 쫙 그어볼까요? 1일 때. 안 맞는다. 2일 때. 저내큰 거랑 안 맞네. 이렇게. 뭐 이거. 자, 이게 이제 y가 3. y가 2. 이렇게 생각하세요. y가 1. 그럼 y가 1이 나올 때가 언제냐? y 값이 1이 나오려면 x가 3이어야 되겠죠? 여기 3. 그럼 이게 y가 2가 4니까 여기는 루트 6. 그 다음에 3이 되려면 y가 1이어야죠. 조금 비틀어지긴 한데 그냥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x가 마이너스 3, x가 3과 루트 14이면은 이때 이 y 값은 0과 1 사이죠. 그러니까 가우스를 씌우면 0이 되겠죠, 0. 그래서 이 가우스 함수를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네, 그럼 여기선 0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x가 3과 루트 6 사이에서 y 값은 1과 2 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우스로 씌워버리면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x가 1과 루트 6 사이면 이 y 값은 2와 3 사이므로 가우스 씌우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0 사이에서는 이 가우스 값이 4보다는 작죠. 4보다는 작음으로 이 밑에서 그래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반대쪽도 같은 원리로 그리면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같은 원리로 그리면. 그래서 이제 불연속인 점만 체크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섯 군데에서 불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f-2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fx 양변 x 플러스 2로 나눠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원래 fx는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양변 한번 나눠봤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그쵸. 자, 근데 이제 마이너스 2 값을 구하라는 거죠, 마이너스. 아, 근데 이것부터 먼저 써보자. 여기 일러보자. 여기다 일르면 첫 번째 x에다 2를 대입하자. 여기다 뭐 그냥 대입해도 되겠죠? 3분의 a-b는 15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 구하라고 하는 게 f-2죠.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싶은데 분모가 0이 되죠. 그래서 함수 값을 구하고 싶은데, 뭐, 원래 여기다 마이너스 있으면 이게 안 나오니까, 문제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므로 f-2 값을, 함수 값을 극한 값으로 대신해서 구해도 되죠. 연속이니까,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극한 값을 이용해서 대신 구해보자, 이거죠.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를 향해 가면, 네. 이렇게. 요거 구하라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2 넣었더니 분모가 0이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은 값도 0이어야 되죠. 마이너스 8a 플러스 2b가 0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하여 ab를 구해보자 이거죠. 여기다 두배 하자. 연립하자 이거죠. 두 배. 얘랑 붙이자. 변변 더하자. 여기가 마이너스 5죠. 여기가 마이너스 5면 여기 마이너스 5 들어가면 20. 얘는 마이너스 20이죠. 그럼 AB가 다 나왔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게 얘인데,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를 향해 갈때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5 X세제곱 플러스 20X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묶어서 인수분해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5x로 묶으면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인데 그런데 이제 바로 합작골로 인수분해 할게요. 이렇게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렇게 되죠. 지저분해. 이렇게 지저분해 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자. 그럼 10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0이죠. 유형 11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내 생각에는 센보다 요즘 라이트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교재가. 센 조금 난이도겠죠? 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 주기가 4인 주기함수죠? 주기가 4인 주기함수. 자, 근데 이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뭘 구하나? fc 값을 구하라. 일단은 이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전에 이게 0과 4 사이에서도 연속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에서 연속이어야 되죠. 지금 3에서 식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건 다항함수이므로 그냥 삼는 값이 서로 같아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3에서 연속이어야 된다. 근데 원래 정확하게는 뭐 극한이나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이게 다항함수는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삼는 값이 같아야 된다. 여기다 3는 0이죠. 그럼 여기서 3a 플러스 b는 9라는 게 하나 나오죠. 자, 두 번째. 이게 주기함수이므로 여기에다가 0을 넣은 값과 여기에다 4는 값이 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기함수인데 뭐이 fx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0과 4에서 이 y 값이 만약에 이렇게 다르다. 중간에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주기가 4니까 이 주기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럼 지금 이렇게 y값이 다르면 또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죠, 모양이. 그러면 이 0값과 4값이 다르면, 이렇게 다르면 계속 이렇게 불연속이 나오는 거지. 근데 0값과 이렇게 4값이 같으면 이 주간이 어떻게 됐던 0값과 4값이 같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또 다시 이렇게 해서 계속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함수가 연속이려면 맨 앞에 값과 맨 뒤에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엮는가, B, 여기 사는가.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주기함수는 원래 적분할 때좀 많이 외우는데 미리 나왔네요. 유형 12 봅시다. 함수는 쉽게 푸는 방법은 항상 그릴 수 있으면 그린다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면 fx. 그러니까 함수를 잘해야 고등수학에서 승리할 수 있다. 뭐 전쟁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x의 양수라고 하면 1. 왜냐면 x분의 x니까 x가 0일 땐 문제에서 0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x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마이너스 달고 나오므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gx는 그냥 여기다 할까요? gx는 2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걸 한번 그려보면 얘를 그리자.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땐 0,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fx다 이거죠. gx도 뭐 한번 그려볼까요? gx도 그리면 0? 오, 깜짝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0,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뭔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합성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x 값을 뭘 구하라? 곱을 구하라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gx는 전체적으로 연속인데, 지금 이 fx는 0에서 불연속이죠, 0에서. 그러니까 이 0에서 그 연속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은데요. 자, 이 gx의 0 되는 이 값들을 한번 잠깐 보면,
여기 이제 이게 0대에는 x 값을 찾아보면 2분의 루트이거든요. 2분의 루트이. 맞나? 2분의 여기 루트이라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죠. 자, 근데 2분의 루트2와 2분의 루트2. 자, 그래서 이 gx가 0이 되면, 이 gx가 0이 되면 f0이 돼버리잖아. 근데 이 0, fx는 0, 0에서 부연속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2분의 루트2와 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2에서 이게 부연속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 x가 2분의 루트2일 때 연속인지 아닌지 한번 살짝 따져보자, 이거죠. 뭐 이게 부연속이 나올 게좀 뻔한데요. 먼저 함수값부터 해보자. 함수값을 해보면 한번 검정하는 점에서 g2분의 루트2는 0이죠. 그럼 이게 0이 되니까 f0이 되네. f0은 0이죠. 여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극한을 해보자. 여기서 우극한을 해보자. 우극한의 기본은 이걸 이제 치환하는 거죠. t로 치환하는 거. 근데 좀 속성으로 해볼게요. 0에서 우극한이면, 0이 아니죠? 2분의 루트2에서. 자, 2분의 루트2에서 우극한이면, 2분의 루트2에 가까운데 우측이니까 이렇게 가까워지면 점점 0을 향해 가죠. 0을 향해 가는데 위쪽에서 가까워지므로 이게, 0을 향해 가는데 0에서 우극한인 거죠. 그래서 그냥 약식으로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정식 표현법은 아닌데. 이 fx 0에서 우극한. 0에서 우극한은 1이죠. 그럼 벌써? 같지가 않죠. 그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합성이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형 13번 해봅시다. fx와 gx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만 골라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fx와 fx, gx를 더한 게 연속이면 gx도 연속이네. 이거 맞죠? 이유는 간단한데 fx 플러스 gx를 hx라고 놓자. 그럼 fx도 연속? hx도 연속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여 gx를 나타내 보면 gx는 hx minus fx죠. 근데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므로 연속 함수끼리 빼면 연속이라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맞다라고 볼수 있죠. 니은 fx와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면 gx는 연속. 이건 틀렸는데 역시 발레가 있어요. 기니디 문제에서는 발레 문제가 하나씩 꼭 나오는데 참 골치 아파요. 자, fx가 0이야. 근데 gx는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내가 많이 드는 발레인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중간에 들어갔나? 자, 뭐 이렇게. 근데 이제 fx가 0이고 gx는 0에서 불연속이지만 fx가 0이므로 곱하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니까 연속이죠. 하지만 gx는 이렇게 0에서 불연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틀렸죠? fx와 gx가 연속이면 합성도 연속이냐? 그렇죠. 둘이 연속인 애들끼리 합성해도 연속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연속함수의 특성은 좀 알고 있어야 되죠. fx가 연속이고 gx가 연속이면 둘이 더하거나 뺀거 또는 둘이 곱한 거 둘이 나눈 거. 나눈 건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나눈 거는 조건이 붙어야 돼.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합산 거도 모두 뭐다? 연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를 해야 되겠죠. 유형 14로 넘어갑시다. 자, 뭐,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런 건 답은 뒤쪽에 많이 있다. 자, 이 개구 안에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불연속이 점은 두 개냐? 지금 여기서 불연속, 여기서 불연속. 딱 봐도 두개 맞죠. 구가 1과 3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1과 3인데 여기서 끝내 공백이네.
구간 1과 3만 보면 지금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선 최대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틀렸죠. 그럼 답은 2번이네요. 근데 그냥 해보자. 5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우극하는 거라는 거. 정확한 거와 우극하니 다르죠. 그러므로 맞네요. 3에서의 극한값이 4냐? 3에서의 극한값은 뭐 우극한도 4, 정확한도 4니까 맞지. 자, x가 1 이상 5 미만에서 최소값을 갖느냐? 1 이상 5 미만만 집중적으로 보면, 1 이상 5 미만만 집중적으로 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겠네?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칠해져 있으므로 최소값을 1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맞다라고 할수 있죠. 유형 15번. 자, 이 3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그 실근이 존재하는 멀고와 구간을 찾아라. 이런 거 이제 사이값 정리형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fx로 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4니까 한번 다 구해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 하여튼 음수네. 두 번째, F0. 음수네. 그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근을 갖는지 알 수가 없죠. 세 번째, 1. 사이값 정리를 잘 써서 풀자. 음수네. 역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F2,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양수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1에서 x 값이 1일 때 y 값이 음수인데 x 값이 2일 때 y 값은 양수라는 거죠. 근데 이 방정식 이게 3차 식이므로 다항함수 다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연속이니까 x 축과 만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함수에서의 바로 x 절편이 방정식의 근이므로 이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한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 이게 사이값 정리죠. 그 다음에 유형 16으로 들어갑시다. fx는 연속이고 f0 값은 4고 f1 값은 이거고 f2 값은 그래요. 근데 이 fx가 0과 1 사이, 1과 2 사이에서 중근이 아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A값의 몰고나 범위를 구하라. 근데 이게 둘다 양수이므로 얘는 음수여야만 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 근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A제곱 마이너스 4가 음수여야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 사이의 근이 존재하고 이 사이의 근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걸알수 있죠. 유형 17 거의 다 왔네요. 지금 난이도는 높은데 좀 굉장히 좀 스피드하게 했어요. 좀 세세하게까지는 설명을 좀 못했네요. 근데 그러니까 개념을 충실히 하고 이제 유형으로 넘어와야겠죠. 자,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이 방정식이 마이너스 1과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그러니까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근이 몇 개냐 이거죠. 적어도 이런 게 사이값 정리역 문제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가부터 분석합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때 x 플러스 1분의 fx는 2분의 1.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1은 값이 0이니까 여기도 f 마이너스 1이 0이겠죠. 이렇게 그냥 같은 원리로 여기 3는 값이 0이니까 f 3는 값도 0이겠죠. 그럼 fx를 유출을 해보면 fx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3 넣었을 때 0이라는 건 얘네를 반드시 인수로 갖는다는 소리죠. 근데 이 뒷부분은 모르죠. 이 뒤에 식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냥 gx라고 놓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과 2분의 2 이걸 써먹어야 돼서 다시 얘네를 이 가나에 넣어보자. 그럼 가에 넣어보면
리미트. 그러니까 넣으면서 이걸 넣으면서 이렇게 약분 들어갈게요. 이렇게 약분 되죠. 그러면 얘는 끝내는 이렇게 되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 G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죠.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8분의 1이네. 나를 또 써보자.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갈때 이것도 이제 얘랑 이렇게 약분할게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다 3 넣어보면 4 곱하기 G4는 2분의 1. G4는 근데 왜 4냐? 3인데. Sorry. 잘 지워야 될 텐데. 와우. 3,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근데 G-1는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 G3는 값이 8분의 1. 그러면 이 GX라는 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얘가 이제 GX가 이 사이에서 근을 하나 가짐으로 이 GX가 FX의 인수잖아요, 인수. 그러니까 여기 이 FX도 마이너스 1과 3에서 적어도 한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FX가 왜냐면 GX를 인수로 가지니까 GX가 근데 이게 0 되는 게이 사이에 하나 있으니까 FX도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8번. 18번은 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마지막이라서 그냥 논리력 이런 거 보나 봐요.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AB 사이에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두 기차가 있대요. 뭐 이렇게. 근데 오전 10시에 A와 B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이두 기차가. 도시 AB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한 기차는 이렇게 가는 거고 한 기차는 또 이쪽으로 가는 거죠. 반대로.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A에서 출발하는 건 B로, B에서 출발하는 건 A에 6시 동시에 도착했대요. 와, 이 신기하게도 기차가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오후 6시에 동시에. 그쵸. 근데 옳은 것만 골라봐라. 두 기차가 서로 만나는 곳은 AB 중간 지점이다. 그건 알수 없죠. 만나긴 하지만 얘네들이 뭐 속도가 같다는 말은 없잖아요. 속력이 같다는 말은. 그러니까 꼭 중간에서 만난다는 보장은 없죠. 두 기차가 서로 만난 시간도 2시라는 보장은 없죠. 속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기차가 만난 곳은 AB 중에 어느 한 곳이라는 건 예측 가능하죠. 뭐 수학같진 않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연속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인데 빠르게 대표형 18개 해봤습니다. 수고했어요.